수분 정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의 정량법에는 건조법, 상압, 감압, 동결 등이 있고요. 증류법, 적정법 등 많은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조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칼 피셔법, 적외선 수분 측정법 30분 정도, 적외선 건조기를 이용한 측정법 등이 있습니다. 1. 상압건조법, 정량법 105도시고요. 시료를 가열 건조하면 수분만이 휘발하므로 일정량의 시료에 대해 건조 전과 건조 후의 중량의 차이를 수분량으로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대략적인 방법, 넘버링한 자재 도가니 또는 측량병을 드라이 오븐 105도씨에서 건조하고 실리카겔에 있는 가겔이 담겨져 있는 데시케이터에 방냉 30분간 방냉하여 무게를 재어 기록합니다. 시료 밀가루 2g을 도가니에 넣은 뒤 무게를 기록합니다. 드라이 오븐 105도씨에서 3시간에서 4시간 지낸 뒤에 꺼냅니다. 실리카겔이 들어있는 데시케이터에서 30분간 방냉을 합니다. 그 다음 무게를 잽니다. 이와 같이 몇 번 반복 후에 항량이 되어서 중지합니다. 수분 함량은 퍼센트로 W1 빼기 W2를 W1 빼기 W0 곱하기 100 이런 공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W0은 측량병의 무게, W1은 시료 더하기 측량병의 무게, W2는 시료 W2를 건조 후 항량시 무게, 즉 측량병 더하기 건조 전 시료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 곱하기 100 해서 수분 함량이 나오는데요. 세부적인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병 함량. 1. 측량병과 뚜껑을 함께 깨끗이 세척하여 105도씨의 드라이 오븐 전기 건조기에 전에 넣고 1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드라이 오븐에 넣고 건조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데시케이터. 이거는 유리로 된 거고요. 그 안에는 실리카겔처럼 수분을 흡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0분간 방냉을 하고 세 번째는 꺼내서 측량을 합니다. 네 번째 30분간 건조기에서 건조합니다. 다시 드라이 오븐에서 건조하고요. 다시 꺼내서 데시케이트에서 30분간 방냉한 뒤에 측량합니다. 이렇게 항량이 될 때까지 4번, 6번 반복해서 항상 같은 무게 W0g을 알아내도록 합니다. 네. 2. 밀가루 수분 정량. 이 밀가루가 될 수 있고 다른 시료가 될 수 있는데 이번 밀가루로 잡았습니다. 얘를 밀가루 2g 채취하고 측량병의 무게 W0 무게 이거를 합친 값이 W1g입니다. 2. 드라이 오븐 전기건조기 105도씨에서 1시간 동안 건조시키고요. 3번 데시케이트에서 30분간 방냉을 합니다. 4번 측량을 하고요. 다시 꺼내서 30분간 드라이 오븐에서 건조한 다음에 6번 데시케이트에서 30분간 또 방냉을 하고 또 측량을 합니다. 이와 같이 5번부터 7번까지 또 반복을 해서 항량값, 밀가루의 항량값 W2를 2g을 구합니다.
2. 적외선 수분 측정기에 의한 방법. 외선 수분 측정기는 저울과 적외선 램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하려는 시료는 시료 접시 위에 놓고 적외선 램프로 빨리 건조시킨다. 이 방법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분을 정량할 수 있고, 또 측정값을 직접 읽을 수 있으며, 온도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측정기는 쌀, 보리, 밀, 전분, 국수, 빵, 수산 제품과 같은 식품은 물론 다른 화공 제품도 광범위한 시료에 대해 수분을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측정기의 대표적인 것은 KT 회사의 것으로 여러 형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CS10이 있는데요.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1990년대 모델입니다. 지금은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세 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온도계가 있고 요 안에는 적외선 램프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밑으로 상하로 조절하면서 이 값을 건조를 시킬 수 있는 있고요. 요 다이얼도 있고 해서 요 각각 세세한 부분은 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에 대한 부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작, 얘는 인디케이터 무빙 노브 8, 그러니까 요 8번을 조절해서 모이스처 인디케이터 4를 0에 가져온다. 요 밸런스 다이얼을 회전하여 밸런스 인디케이터를 맞춘다. 2. 무게 접시 위에 5g 분동을 놓고요. 샘플 디시 접시 위에는 시료를 놓는다. 만약 시료가 정확히 5g이면 밸런스가 0이 될 것이므로 다른 저울에서 시료를 측량할 필요가 없다. 3. 다음 적외선 램프를 시료 위에 돌려놓는다. 시료가 건조됨에 따라 가벼워지면 밸런스 인디케이터는 0에서 멀어진다. 당연하겠죠. 분동과 이 시료에 대한 그램을 5g씩 했는데, 건조를 시키면은 가벼워지기 때문에 분동이 밑으로 내려가고 시료는 올라가겠죠. 4. 완전히 건조되면 시료의 무게는 항량에 도달할 것이다. 밸런스 인디케이터 3이 0으로 될 때까지 수분 인디케이터를 회전한다. 수분 인디케이터에 지시된 수분은 그것이 바로 수분 함량인 것이다. 5. 최고 20% 수분 인디케이터에서도 측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20%를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1g을 줄이고 평형이 될 때까지 수분 모이스처 인디케이터를 이동한다. 모이스처 인디케이터가 6%에서 평형이 되었다면 수분 함량은 20% 더하기 6해서 26%가 된다. 이후 가열 온도는 온도계에서 읽고 가열 온도는 램프 무빙 노드로서 램프의 높이를 변화함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7. 시료를 정확히 5g을 측량하지 못할 경우는 임의 무게 Wg을 취한다. 이런 경우 수분 함량은 읽은 값에 5를 곱하여 그것에서 W를 나누면 구할 수 있다. 보기를 들면 시료 2.5g이라면 읽은 값에서 2를 곱하고 시료 10g이라면 읽은 값에서 2로 나눈다. 8. 이 측정계의 눈금은 건조 전 시료 중의 퍼센트이다.
이렇게 해서 적외선 수분 측정기를 이용해서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H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 pH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식품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pH 측정법은 pH 시험지를 이용한 방법, pH 미터를 이용한 정기적 측정법, 지시약을 이용한 중화 측정법 등이 있습니다. 순수한 물 H2O가 있고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래서 H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를 곱하면 10에 마이너스 14승이 되고요. 그래서 pH는 로그 1, H 플러스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중성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다 10에 마이너스 7승 몰, 리터 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소 이온 농도와 pH 관계에서 HCl 강산이죠. 염산이고요. NaOH 수산화나트륨 강염기입니다. 10분의 1 희석시킨 염산, 100분의 1 희석시킨 염산, 그 중성, 100분의 1 희석시킨 수산화나트륨, 10분의 1 희석시킨 수산화나트륨. 그래서 강산일 때는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승, 100은 10의 마이너스 2승, 중성은 10의 마이너스 7승, 그리고 염기는 희석을 안한 원액은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요. 10배 희석한 거는 10의 마이너스 13승, 100배 희석한 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래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플러스는 1, 요 지수값 1, 2, 7, 12, 13. 이렇게 되죠. 주요 측정법, pH 지시약은 리트머스 시험지에 페노프탈레인 법 해가지고 연속 측정 불가능하고요. 착색 시료는 검체가 불가능해서 오차가 좀 큽니다. 유리 전극, 유리 방막의 양측에 두 종의 서로 다른 용액이 있으며 양쪽의 pH 차에 비례한 기전력이 유리 방막의 양면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을 pH 수치로 전환하여 읽습니다. 실제로는 얇은 유리막의 센서 용기 내부에 pH를 알고 있는 용액을 넣어 이것을 피검액 속에 담그면 유리막 양쪽에 기전력이 생기므로 양쪽에 전극을 넣어 그 양극 간 전위차를 전압계로 측정함으로써 기전력을 측정합니다. 실험 재료 및 기구, 콜라, 주스, 우유 이렇게 재료가 있고요. 뷰퍼, 중성 낭비, 메스 실린더,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실험 방법 1. 각각 시도 3개를 준비합니다. 콜라, 우유, 주스, 오렌지 주스로 하고요. 2. 비커 4개를 준비한다. 1번에는 콜라 20ml 넣고요. 2번 비커에는 콜라를 끓인 다음 80ml
CO2 자체가 산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기포가 사라질 때까지 가열을 합니다. 3번은 주스 30ml, 4번 우유 30ml. 자, 3. 각각의 시료가 준비되었으면 pH 미터를 이용해서 pH를 잽니다. 점고 1. pH 페이퍼에 의한 측정. 연지의 pH 지시약을 흡착시켜 건조시킨 것이 pH 페이지로서 페이퍼로서 표준 정색표와 함께 시판되고 있어 이것을 사용한다. 시료가 용액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그대로 사용하며 수분이 많은 고체 시료는 착즙액을 사용하고 건조한 시료에서는 파괴하여 증류수에 침지시켜 그 침출액을 사용한다. 측정법은 pH 페이퍼에 1단을 피펫으로 집어서 시료 용액에 담그어 그 색조를 표준 정색법과 비교하여 판정한다. pH 메터는 공기 중의 CO2의 영향을 받으므로 신속하게 측정한다. 메터가 아니라 페이퍼겠죠. 2. 비색법. 일정량의 시료 5에서 10ml를 비색 시험관에 취하고 두세 방울의 지시약을 가하여 표준액과 비교를 판정한다. 시료가 착색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시약을 가하지 않는 시료액을 넣은 시험관을 표준액을 넣은 시험관에 포개어 비색한다 해서 월폴의 비색기, 비색계 이걸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3. 전기적 측정법. 시료 용액의 정확한 측정에는 전이차 측정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특히 유리 전극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원리 얇은 유리막 0.025mm 경계로 하여 두 개의 용액을 접하면 양액 간의 pH 상위에 따라 전이차가 생깁니다. 이때 한쪽 pH를 안다면 그 전이차를 구함으로써 시료액의 pH를 알수 있습니다. 조작 방법. 유리 전극을 사용하기 전 수시간 동안 증류수에 침지시켜 둡니다. 자주 사용할 때는 항시 증류수에 담궈 두면 좋습니다. 다음에 전원을 넣어 10분 전후로 안전시킨 후 조작을 합니다. 1. 보정용 완충 용액에 전극을 담궈 0점을 조정한다. 2. 전원을 끄고 전극을 증류수로서 세정한 후 여지로서 수분을 제거한 다음 시료액에 전극을 담그어 pH를 측정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ㅂ 적정 가능한 유기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자유 무기산과 유기산이 측정됩니다. 과적의 경우는 보통 시트릭산, 말로닉산, 타타릭산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방법 원리 0.1 노르말 수산화 나트륨 용액으로 pH 8.1까지 적정 합니다. 2. 재료와 방법. pH 미터기. Magnetic Rod and Bar. 섞어주기 위한 자석이고요. 50ml 뷰렛, 100ml 플라스크, 10ml 피펫, 100ml 메스 실린더, 0.1 노르말. 수산화 나트륨을 위한 이렇게 기구들이 필요하고 요구르트,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이렇게 필요합니다. 실험 방법 1.
10ml의 시료에서 CO2를 제거하기 위해 100ml의 플라스크에 20ml의 증류수를과 함께 넣어 끓을 때까지 가열한 뒤에 냉각시킵니다. 2. 0.1 노르말 수산화나트륨으로 마그네틱 스티러로 저으면서 pH 8.1까지 적정합니다. 만일 적당한 pH 미터가 없는 경우는 페노프탈레인으로 엔딩 포인트를 정합니다. 4. 계산. 딸기나 오렌지 주스의 경우는 시트릭 애시드, 사과, 배, 복숭아 주스 등은 말릭 애시드, 포도즙의 경우는 타타릭 애시드 이렇게 합니다. 0.1 노르말 수산화나트륨 1ml 소비수에서 타타릭 애시드는 3가에서 0.75g 그리고 말릭 애시드 타타릭 애시드 포도즙의 경우는 2가고 0.75g 소비가 되고요. 말릭 애시드는 사과, 배, 복숭아 주스는 2가고 0.67g 소비가 되고 시트릭 애시드, 딸기나 오렌지 주스는 3가로 0.64g이 소비가 됩니다. 여기에는 0.1 곱하기 1000분의 1몰의 산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0.0001몰의 산, 10ml 속의 산은 얘를 리터로 하려면 곱하기 100을 해주죠.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0이 두개 붙고요. 그러면 이게 100ml가 아니라 1리터가 되고 얘는 0.0001이 아니라 0이 두 개가 없어지니까 0.01리터당 0.01물이 되겠습니다. 요구르트의 경우 pH 7.01에서 엔딩 포인트를 잡고요. 0.627g 라틱 애시드로 계산합니다. 보통 오렌지 주스는 리터당 시트릭이 8에서 10g, 사과 주스는 리터에 말릭 애시드가 5에서 9g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 단백질 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또 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미노산 조성과 같습니다. 질소를 함유한 기타 식품이고요. 여기에서 아마이드 화합물, 암모니아 화합물, 황산, 암모늄, CHNO2 그룹이 포함된 화합물, 산과 밀접한 관계에 아세트아마이드, CH3CO, NH2, 우레아, 요소, 퓨린 염기, 아데닌에서 RNA, DNA, 그 다음에 크리에틴 근육 조직, NHC, NH2N, CH3, CH2COH, 즉 퓨린 염기는 특히 미생물의 경우 함유량이 높습니다. 크로드 프로테인, 킨달법, 마이크로법. 마이크로 킨달법 원리, 시료에 황산과 분해제를 가하고 가열하면 분해 산화,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며
시리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는 일단 NH3로 변해서 황산과 반응하여 황산암모늄으로 되고 분해액 속에 남게 됩니다. 분해액에 과잉의 알칼리를 가하여 증류시키면 암모니아가 다시 방출되고요. 이 가스를 보리게시드로 흡수하여 규정 알칼리 용액으로 역적정하면 전 질소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시료에 해당되는 질소 환산 개수로 곱하여 단백질 함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분해, 증류, 중화, 적정 이런 단계인데요. 분해는 시료 중 유기물 및 질소에 황산, 그리고 황산, 암모늄, 아황산 가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물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럼 증류, 황산 암모늄에 수산화 나트륨 그러면 이 NH3가 발생되고요. 황산 암모늄과 물이 EH2가 나옵니다. 3 중화 반응 3 NH3에 NH3, BO3, 그리고 NH4, 3에 BO3가 이제 중화 반응을 일으키고요. 4 적정. 이 NH4, 3, BO3 더하기 3H2SO4, 3NH4, 2SO4 더하기 2H3, BO3. 여기에서 수산화 나트륨 표준 용액은 공기 중에 CO2와 반응 가능이 있고요. 간접법입니다. 그러나 봉산 4% H3, BO3는 마이너스 40도 이하일 것. 봉산에 직접 흡착시켜 황산 표준 용액으로 직접 적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기구는 매크로 방법을 위한 기구는 킨달 분해 장치, 증류 장치, 킨달 라운드 플라스크 500에서 800ml, LM 아이온 플라스크 250ml 필요하고요. 시약 H2SO4 분해 촉매제, 셀런 리액션 믹스처 500ml, 안하이드로스 소듐 설페이트 더하기 8g, 안하이드로스 큐프릭 설페이트 또 8g 금속 셀렌 또 K2SO4, CuSO4 10대 1 혼합 시약이 필요합니다. 또 33% NaOH 용액, 2% 보릭 애시드 및 엑시드 인디케이터 넘버 5 실험 번호고요. 20g 보릭 애시드 또 인디케이터 솔루션 20ml 믹스드 인디케이터 0.25g 브롬 스레졸 그린 250ml 0.1 메틸 레드 그리고 100ml 그리고 불에탄올 두 액을 합칩니다. 황산용액 0.0071로 노말에서 H2SO4 96% 3.65g 이렇게 시약을 많죠?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방법 1. 2g 200g의 초단백질 함유 시료 500ml 킬달 플라스크에 넣고요. 2. 10g의 셀렌 액션스 믹스처 그리고 20ml 노황산 한번 잘 저으면서 검은 술이 없어질 때까지 하고 거품이 안날 때까지 하고요.
네, 4번. 계속 가열하여 갈색이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5번. 갈색이 없어진 후 10분간 더 가열하여 연한 녹색이 된 것을 확인하고요. 6번. 냉각대에 방치한 후 250ml 증류수를 가합니다. 7번. 계속해서 70ml 레이웨이 증액을 따르고요. 8번. 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연 조각 넣은 다음에 증류장치에 연결해 조심스럽게 흔들어 섞어줍니다. 9번. 가열하기 전에 30ml 보리게지드에 인디케이터 간액을 250ml 엘렌마이어 플라스크에 넣은 뒤잘 연결하여 응축액 주입건이에게 잠기도록 합니다. 10번. 증류가 끝난 것은 180ml 정도가 차게 될 때입니다. 11. 보릭 에시드액을 H2SO4 용액으로 타이트레이션 합니다. 순 단백질 프로테인의 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잡한 거대 분자들과 마찬가지로 단백질만을 정량하는 방법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측정 방법들은 대체적으로 비특이적이고 단백질 분자의 일부만이나 또는 일부 요소로서 질소 또는 일부 아미노산을 정량하는 방법들이 있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예로서 총 질소 정량법, 비율의 단백질 정량법, 폴리 시옥할토 시약에 의한 아미노산 정량법, 산에 의한 가스분해 뒤 분해된 아미노산 정량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의 의미가 다르며 또한 서로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험 후 정확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질소 정량법은 단백질에 포함된 질소 외에도 아마이드 화합물, 암모니아 화합물, 크레아틴 및 퓨린과 피리미드 염기, DNA 또는 RNA 등의 질소가 함께 정량됩니다. 그리고 폴리시옥할토 시약에 의한 단백질 정량은 단백질의 산 분해를 거친 알파 아미노산 정량에 의한 간접법이므로 요리 아미노산도 함께 검출되며 한편 상대적으로 센시비티가 약한 결점도 있습니다. 뷰렛 방법. 이것은 뷰렛 H2N, CONH, CONH2, 뷰렛이 큐프리 이온, 구리온들과 적보라색의 킬레이트와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명령되어집니다. CONH 펩타이드 결합은 단백질에서 아미노산들 간의 주결합이며 알칼리 용액에서 이와 유사한 구퍼 글레이트를 형성합니다. 또한 핵산이나 기타 다른 많은 유기세포 생성물들이 간섭하지 않으므로 단백질의 정량에 매우 특이한 편입니다. 펩타이드류가 간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백질들 간의 약간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은 단위 무게당 펩타이드 결합 형태가 약간씩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펩타이드 링케이지 4개에 C 원자가 한 개씩 붙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모든 펩타이드 링케이지가 다 C 원자가 원자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방법은 가용성 단백질의 정량에 이용되며 우선 첫 단계로 단백질을 추출시켜야 합니다. 준비물 3NaOH 1리터에 120g인데요. 0.1리터에 12g 이렇게 해도 되고요. 2.5% 황산구리 CuSO4 5H2 용액 1리터에 25g 브로민 세륨 알부민 브로민 활청 알부민 1리터에 10g인데 얘를 줄여서 100ml에 11g 1리터에 10마이크로그램 그래서 100ml에 250g 250mg 그리고 센트럴피유즈 튜브 원심불리기 튜브 10ml 25개 파라필름 감싸야 되니까요. 그리고 큐벳 for UV 스펙트로미터 UV 측정기인데 거기 큐브 유리 모양으로 된 큐브가 있습니다. 준비하고요. 실험 방법 1. 단백질 5g 정도 함유한 액 2ml를 5ml 원심분리기관 센트로피 튜브에 넣고 즉시 1ml에 3N 수산화 나트륨을 가하고 끓는 물에 5분간 담근 뒤 찬물에 식힙니다. 2. 1ml에 2.5% 황산구리 용액을 가하고 팔라필름으로 튜브를 막은 뒤 충분히 혼합해 줍니다. 3. 30분간 정지시킨 뒤 원심분리기 해서 10분간 1000rpm에서 원심분리하고요. 4. 상액을 550원 nm에서 시약 바탕 시료에 대해 ABS를 측정하면은 그 단백질에 대한 정량을 할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미노산 측정법, 포유물법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추장, 간장, 된장 등의 발효식품에 있어 식수성 및 품질 변화의 정도는 유리 아미노산의 함량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미노산 자동 분석기나 고소액체 크로마토그래프를 이용 직접 아미노산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미노태 질소 함량을 측정하여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액체 크로마토그래프 방법은 아미노태 질소 함량 방법에 비해 분석 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시료 전처리 등 매우 어려워 후자 방법을 주로 택하고 있습니다.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은 유리 아미노산의 아미노기의 질소와 카복실기를 측정함으로써 알수 있는데요. 아미노기 질소를 정량하는 데에는 반스라이크 장치를 이용하고요. 카복실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포르몰 적정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방법은 과실 음료에 아미노태 질소 정량이 주로 사용하고요. 후자의 방법은 고추장, 된장 등 발효식품에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구와
시약, 냉장, 상온, 고온의 각각의 고추장을 준비하고요. 0.1 노르말 요마나트륨 준비하고요. 포르말린 용액 36%, 0.1 노르말 NaOH로 적정하여 pH 8.4로 맞춥니다. pH 측정기, 비커 250ml, 교반기, 스티러, 또 마그네틱 바, 피펫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고요. 실험 방법입니다. 1. 아미노티 질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250ml 비커에 고추장 5g과 증류소 25ml를 넣습니다. 2. 1시간 동안 교반하여 고추장을 충분히 용해한 후 pH 측정하여 시료의 고유 pH를 측정합니다. 3. 이를 0.1 노말 염화 나트륨 용액으로 pH 8.4까지 측정하고요. 적정 산도를 측정합니다. 4. 포르말린 용액 20ml를 가한 다음 다시 0.1 노르말 NaOH 용액으로 pH 8.4까지 적정합니다. 별도로 바탕 시험을 실시하여 다음 식에 따라 아미노티 질소 함량을 구합니다. 아미노티 질소 퍼센트는 시료량 분의 A-B 곱하기 1.4 곱하기 F 곱하기 100인데요. 여기에서 A는 0.1 노르말 NaOH 용액의 시료 적정량 1리터고요. B는 0.1 노르말 NaOH 용액의 바탕시험 적정량 1리터고요. F는 0.1 노르말 NaOH 용액의 농도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측정한 값들을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고추장 5g에 대한 아미노티 질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실내 추출법인데요. 지방은 물에 녹지 않으나 에테르, 석유 에테르, 핵산 등의 유기용매에 녹습니다. 따라서 식품 중에 지방을 정량하는 데는 에테르를 사용하여 시료에서 지질을 농출시킨 에테르만을 증발시켜 잔유물을 측량합니다. 그러나 에테르로 연출되는 것은 순수한 지방뿐 아니라 클로로필, 카로테노이드와 같은 지용성 색소류나 왁스, 스테로이드, 알카로이드 등도 미량이지만 동시에 용출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량한 값을 일반적으로 조지방 또는 에테르 추출법이라고 부릅니다. 시료 준비, 콩가루, 햄, 쌀가루, 에틸에테르, 기구 준비, 속실레이트 지방 추출기, 냉각관, 추출관, 수기 플라스크, 원통 여지, 탈지면, 핀셋, 데시케이터, 전기 건조기, 저울, 웨이팅 페이퍼,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험 방법 1. 수기 함량 수기를 100에서 105도씨의 전기 건조기에서 1시간 정도 건조 후에 데시케이트에 옮겨 방냉한 다음 측량합니다. 건조를 반복하여 정확한 측량으로 함량을 구합니다. 2. 시료 건조 시료 약 2g을 정확히 취하여 원통 여지에 넣고 원통 여지 속이 시료 위 탈지면으로 가볍게 막은 후 원통 여지를 비커에 담아 100에서 105도씨의 건조기에서 1시간 30분간 건조시킨 다음
데시크이트에 옮겨 방냉합니다. 3. 건조하여 방냉한 여지, 원통 여지를 속실 내 출발에 넣습니다. 4. 에테르를 속기 플라스크 용적의 3분의 1 가량을 가하고 냉각관을 연결한 후 지방 정량용 전기 가열기 65도씨에서 8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지방을 추출합니다. 5. 추출이 끝나면 추출관을 분리시켜 핀셋으로 원통 여과지를 꺼내고 다시 원상태로 가열합니다. 6. 이렇게 하여 수기 중의 에테르를 모두 휘발시킨 후 100에서 105도씨의 전기 건조기에서 약 1시간 동안 건조시킵니다. 7. 건조가 끝나면 데시케이트에서 방냉하였다가 30분간 측량합니다. 다시 건조하고 방냉 측량을 되풀이하여서 항량을 구합니다. 가열 건조를 장시간 하게 되면 지방이 산화되어 중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량이 증가했을 때는 증가 전의 중량을 항량으로 합니다. 계산은 시도의 지질 퍼센트, 이거는 S분의 W1 빼기 W 곱하기 100 해서 S는 샘플 중량 그램수고요. W1은 추출 건조물이 전체 무게량, W는 수기 플라스크의 항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정량 분석, 글루코스 기준입니다. 안트론 방법. 안트론 10 케토 90 디하이드로 안트라센 시험도 탄수화물에 공통된 발색 반응의 하나이다. 이때는 프로프랄 또는 그의 유도체의 안트론과 반응하여 청록색의 착색 물질을 만든다. 이 발색 반응은 탄수화물의 비색 정량 분석에 이용된다. 이외에 탄수화물 정성 시험에는 물리시 시험, 텔링 시험, 베네딕트 시험, 바르페드 시험, 펜토오스의 시험, 바이아 시험, 케토오스의 시험, 셀리바노프 시험, 갈락토오스 시험, 무수산 생성 시험, 오사존 시험, 다당류에 대한 요구도 시험 등이 있다. 시약 및 기구 85% 설퍼릭 애시드 황산 85ml의 농황산을 15ml의 물을 가한 뒤 식힙니다. 2. 안트론 시약 0.1g의 안트론 85%의 황산액에 녹여 100ml로 만듭니다. 이 시액은 당일에 만들어 써야 합니다. 3. 디글루코스 스탠다드 순수한 무수 글루코스를 100도씨에서 4시간 건조시킵니다. 이때 100ml바의 감압이면 더욱 좋습니다. 0.4g을 취해 증류수를 가해 1리터로 만듭니다. 1리터당 400mg 이것을 다시 10ml 취해 증류수로 100ml로 만듭니다. 그래서 1리터당 40mg 그러면 이거를 1000으로 나누면 1ml당 40마이크로그램이 됩니다. 4. 흑광도, 비커 등등이 필요합니다. 시험 방법 1. 시료를 총 탄수화물이 20에서 80마이크로그램 밀리리터 농도가 되도록 희석합니다. 2. 3ml의 각 희석전 시료를 스토퍼드 테스트 튜브, 막에 있는 시험관
오케이, 20ml씩 넣습니다. 3. 시료 같은 튜브와 안토론 시약을 각각 냉장고에 2에서 4도씨에서 30분간, 30분 이상 냉각시킵니다. 4. 냉각된 안토론 시약에 10ml를 시료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5. 즉시 이것을 9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의 끓는 물에 담근 뒤 20분간 유지시킵니다. 6. 20도씨 정도로 수돗물로 식힌 뒤 625 나노미터에서 흡광도를 측정합니다. 블랭크는 시료 대신 3ml의 물을 넣은 것을 이용합니다. 7. 스탠다드 커브는 3ml의 글루코스 용액 40마이크로그램 밀리리터를 이용하여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 정량 분석을 글루코스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탄수화물 정성 분석 시료 1% 글루코스, 플락토스, 말토스, 스크루스, 스타치 용액입니다. 얘는 베네딕트 시험 시약 173g의 구연산 나트륨과 무수 탄산 나트륨 90g을 600ml의 미지근한 물에 함께 녹여 기름 종이에 걸은 후 걸은 액에 물을 가하여 850ml가 되게 합니다. 한편 17.3g의 황산구리 우수화물을 고체입니다. 물에 녹여 150ml가 되게 한 용액을 첫째 용액에 저으면서 천천히 섞어서 만듭니다. 실험 순서 5개의 시험관에 각각 베네딕트 시약 2ml를 취합니다. 2. 베네딕트 시약이 들어있는 시험관들의 각 시료를 5방울 정도 넣어 끓는 물 속에 5분 동안 담가줍니다. 3. 각 시험관에 나타난 색을 비교합니다. 2. 몰리시 시험 시약 몰리시 시약은 알파 나프톨 5g을 100ml의 에탄올에 녹입니다. 진한 황산 실험 순서 1. 시료 용액 1ml를 각 시험관에 넣고 몰리시 시약 두세 방울 첨가한 후 볼텍스 합니다. 수용지 이렇게 진동시켜 가지고 섞어줍니다. 2. 시험관 벽을 따라 1ml의 황산을 조심스럽게 흘려 넣습니다. 중간 면에 적색 또는 자색의 고리가 생성됩니다. 3. 냉각하면서 혼합하여 색을 비교합니다. 3. 바르페드 시험 시약 바르페드 시약 13.3g의 아세트산 구리를 200ml의 물에 녹인 후 1.8ml의 아세트히트를 더 가합니다. 실험 순서 1차, 2차 1. 5개의 시험관에 각각의 바르페드 시약 2ml를 취한 후 여기에 1ml의 시료 용액을 넣습니다. 2. 시험관들을 1분간 끓여 방치한 후 1분 이상 방치하면 이당류가 가스불에 대어 양성 반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을 비교합니다. 2차 실험 1. 다시 3개의 시험관에 각각의 바르페드 시약 2ml를 취한 후 여기에 시료 중 이당류와 다당류 용액 1ml씩을 넣습니다. 이 시험관을 3분간 끓여 방치한 후 색을 비교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의 정성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초 회분 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분은 보통 식품을 태워서 남은 재를 말합니다. 식품이 가진 무기질의 총량에 해당하나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조회분이라고 합니다. 즉, 대다수의 식품에서는 염소의 일부가 회화에 의해 소실되든가 또는 유기물의 산소가 탄산염의 형태로 다량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정도는 시료의 회화 시간이나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시료의 회화 온도는 550에서 600도씨로 규정하며 회화 처리 후 재의 표면에 탄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회화되면 보통 회백색을 띠나 철이 많으면 갈색, 망가는 청록색, 부리는 이청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험기기 및 재료, 도가니 집게, 저울, 전기회화로, 데시케이터, 약수저, 진공 오븐, 그의 재료는 간, 양파, 컵라면이 되겠습니다. 실험 방법 1. 도가니를 회화로 해서 550도, 600도 이상으로 2시간 장려시키고 자체 용기가 갖고 있는 수분을 완전히 없앱니다. 2.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하고요. 30분간 측량합니다. 다시 1시간 장려시키고 30분 방냉하고 측량하는 이것을 반복하여 용기 항량이 구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3. 항량이 된 용기에 시료 2g을 취합니다. 4. 시료가 담긴 도가니를 전기로에서 가열하여 연기가 나지 않을 때까지 태웁니다. 5. 시료가 든 도가니를 회화로에서 넣고 2시간 장려시키고 30분 방냉시켜 측량합니다. 6. 그 다음 6시간 회화로에 1시간 장려시키고 30분 방냉시키고 측량하는 것을 함량이 구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계산. 회분은 S분의 W1 빼기 W 곱하기 100. S는 샘플의 종량이고요. W1은 시료를 용기에 담아 회화시킨 후의 항량. W는 회화 용기 항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 조작. 1. 회화 용기의 측량. 항량이 될 때까지 2시간 가열하고요. 방냉, 측량의 조작을 반복합니다. 2. 시료의 채취, 항량이 된 회화 용기에 시료 2g에서 5g을 취합니다. 주스, 주류 등의 음료나 유지류와 같이 회분량이 적은 것은 110mg 정도 취합니다. 3. 전처리, 회화하기 전에 식품에 따라 전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1.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 곡류, 두류 이외에 건조식품은 그대로 회화합니다. 2. 예비 건조를 요하는 것, 야채, 과일과 같이 수분이 많은 것은 일단 건조기 내에서 건조시킨 다음 회화합니다. 주스, 주류 등의 음료, 간장, 우유 같은 액체식품은 수육상에서 증발 건조시켜 회화합니다. 3. 예열을 요하는 것. 사탕류, 과자류, 정제 전분, 남백, 어육 등은 회화될 때 심하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용기에 비해 소량의 시료를 채취하거나 전열기나 버너의 회화 용기의 하면을 서서히 가열시켜 불꽃을 약하게 하여 먼저 수분을 증발시킨 다음 온도를 상승시켜야 합니다. 4. 연소를 요하는 것. 유지류는 미리 기름기를 태워버린다. 즉 전열기에서 수분을 날려버린 다음 보통 실내에서 불꽃이 자연적으로 꺼질 때까지 연소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